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예. 아무튼,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이제,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문의하시면 되고, 또는 인터넷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하는 이유는, 네, 앞으로 다가올 어마무시한 그 위기시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비껴나갈 것이고요.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채널 그 구독자 수 표시를 안 하고 있는데 거의 9,700분 정도 계시는데 365분 네, 많이 해주신 겁니다. 네, 마음을 더 내시고 금액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을 내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예. 아무튼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즘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달러 강세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금리도 지금 살짝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뭐 커뮤니티나 그 다음에 유튜브나 그 다음에 기사 이런 데를 보면 채권이 안정이 됐다 그랬는데, 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차트도 안 보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살짝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제 또 이게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요거 잘좀 팔로우 하시고, 그 다음에 금리차가 아주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요것도 잘좀 보시고, 지금, 나스닥하고 S&P 500, 다우 지수가, 자, 지금 따로 국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 중에서 제가 네, 호주 달러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 꼭좀 보시고 호주 달러랑 나스닥이랑 코스피랑 상당히 연관성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호주 달러도 계속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똑같이 움직여요. 나스닥이랑 코스피랑.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고, 주가는 제가 어제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면, 연합인포맥스에, 오늘 올라온 내용인데요. 잘좀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미인프라 부양책 3분기 이후 통과 가능성 상당한 조정 예상. 예, 지금 현재 그 부양책을 하는 데 있어서 상원에서 공화당 쪽에서 상당히 지금 반발이 센 모양이더라고요. 네, 물론 통과는 되겠지만 특히 증세하고 맞물려서 어마무시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시적으로 이게 통과되는 거는 올 가을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머나먼 얘기고요. 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증시 전망에서 상당히 좀 이상한, 아니면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상승의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도 있고, 고용,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자, 7일날 예정된 그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또 발언을 또할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앞서 그 상원 증언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으나,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이후 공영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점진적으로, 매우 투명하게 자산 매입 속도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 이쪽 페드 떨마니들이 지금 뭔 저걸 또 거짓말을 지금 이렇게 앞에서는 우리 안 할게 안 할게 그러면서 살짝 또 뒤로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시장에선 빠르면 연준이 올해 12월이죠. 네. 매입 규모를 축소. 테이퍼링이죠. 이러면 직격탄입니다. 보통 시장은 여기서 이제 12월 달이라고 그랬는데 6개월 정도 먼저 선반영을 하죠. 그죠? 예.
그러면 12월에 앞선 6개월이면 6월이네요. 그죠? 6월에서 5월. 그죠? 그러면 4월 달에 간보다가 5월 달부터는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 회의에서. 그래서 지금 6월 달, 9월 달 정기 회의가 있죠. 예, 매달 한 번씩은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발표하는 거는 6월 달, 9월 달이죠. 네. 그래서 자, 12월부터 아마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6개월 선반영하면 6월이나 5월 달부터 뭔가 자산 시장에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니면 그 전부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행간에 이런 단어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점진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진행할 거라고 이런 또 설레발을 또 쳐놨네요. 네, 시장에서 긴장하겠죠, 그죠? 잘 좀 보십시오. 시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에 완전히 또 폭락도 하고 그러죠. 아무튼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좀 상당한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을 보면 서서히 죽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차트 설명드리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 참고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네, 요 종목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지금 셀트리온까지는 제가 쭉 좀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그 시장 어제 제가 미국 시장 주요 종목도 보여드렸듯이 객관적으로 보면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라든가 아니면 뭐 롱 포지션 네, 상방으로 포지션 잡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예. 네. 근데 아직도 계속 나와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종목이 어떻고 예. 네. 뭐 강세장이라는 둥 네, 이건 뭐 일시적이라는 둥 그런 개구라들은 믿지 마시고 예. 네. 아시겠죠? 여러분 딱 눈에 보이는 지표값을 보십시오. 예. 네. 캔들도 보시고 거래량 보시고 예, 지표값 보시고 파동 보시고 일목균형표 보시고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네, 이 시장이 지금 네, 갈 건지 말 건지가 딱 결정이 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삼성 차트의 지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월봉이고요. 네. 월봉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뭐 월봉상에선 뭐 조금 뭐 양봉 하나 지금 생기고 있고 그동안에 이 매도가 어마무시했어요. 네. 1월 달. 네. 이 주체가 누구죠? 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네. 그래서 저는 상방으로 간다. 예, 가긴 갈 거예요. 얘도 조정을 어느 정도 주고 한 4만 원대까지 왔다가 예. 한 이 정도까지 조정을 줬다가 다시 가는 거는 그거는 저도 이해가 돼요. 왜? 지금까지 파동을 봐도 얘는 지금 오파를 그리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불규칙 조정인지 예. 여기가 오파인지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돼요. 예. 네. 그래서 일단 고점을 찍었다는 거 여기. 예. 96,800원. 이걸 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는 더 이상 우리나라 지수는 더 이상 상승은 없다. 예, 그렇게 단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표값이죠. 자, LRS-R2도 그 다음에 MFI를 보면, 네. 다 고점을 찍었어요. 요거는. 네. 그죠? 지금 고점 찍고 있는데, 요건 조금 후행성이라 꺾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MFI는 요때부터 자금이 빠지기 시작했다. 네. 월봉 상황이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얼마? 4만원대까지는 최소, 이건 최소값입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런 것 꼭 참고하시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 자, 반등은 들어왔는데, 예, 좋습니다. 거래량 실었고, 외국인들 들어왔는데, 자, 추세 자체는 계속 하방입니다. 요거, 예. 자, 여기서부터 자금이 계속 빠지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살짝 들어왔는데,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네.
좀 더 몇 주 더 지켜보시고 예. 예. 흐름을 잘 봐야 되겠다.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 제가 주중에 말씀을 드렸죠. 네. 38.2% 딱 걸려 있는 거. 앞으로 요 반등이 얼마나 나올까? 잘 좀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저항 잘 보십시오. 자,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보면 네. 다크클라우드 카바 이후에 예. 하람이 예. 자, 그래서 지금 얘도 고점. 그죠? 예, 형성을 하고 있고. 자,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지금 하고 있죠. 잘 좀 보시고. 예. 그래서 매도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다. 잘 좀 보시고. 자, 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은 네. 이 고점에 대한 예, 반등이 좀 살짝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일부 좀 들어왔고 전체적인 추세는 예, 좀 하락의 기운이 많은데 일단 자금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예, 좀 더 이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고 완전히 이게 턴 해야지 추세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런 거 잘 좀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음봉이었고 네 지금 이제 비추세 구간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점을 넘는지가 이제 일단 중요하겠죠. 얼마죠? 14만 5천원. 네 여기 넘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네이버입니다. 이제 시총 3위거든요. 네. 대단하죠. 근데 네이버 재밌는 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보면 음봉이 생겼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예, 판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고점에서. 그죠? 웃기죠. 예. 그다음에 여기 요거. 자, 크로스 났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얘도 내려오고 있고. 박스권이죠? 네모난 박스권. 그래서 요 박스권 여기 네. 지금 하단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요게 이제 몇 주간 앞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 상황을 잘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그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요 T자만 나와도요 아니면 T자만 나와도 네 시장은 발작 일어납니다. 어마무시한 네 그거 지금 유념해서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는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지표를 보면. 예. 그 다음에 이 음봉도 극복을 못하죠. 네. 지금 추세 확실하게 잡았다. 네이버 지금 고점 3월 18일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일정 이상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LG화학이죠. 자, LG화학은 제가 볼 땐 좀 끝난 주식이 아닌가. 예,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저점 부근 있죠, 이거. 네. 여기를 극복을 못해요. 예, 거래량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추세는 확실하게 이제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확실한 추세. 그래서, LSR2도 보면, R2도 특히 0.28. 예. 0.27 넘었죠? 예, 그러면 얘는 추세적으로, 예, 내려올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종목 봤는데, 막 가라는 듯한 모습 아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봉, 네. 말씀을 드렸듯이, 구름대 붕괴,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살짝 올라갔고요. 네. 후행스팬 캔들 밑에, 네, 엄청난 하락세죠. 잘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는데도, 더 간다? 예. 네. 지금, 전기차 얘기하고 배터리 얘기 요즘 별로 안 하죠. 그죠? 잘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전기차 얘기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배터리 2차 전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설레발 치더니 이렇게 한번 폭락하고 반등하고 폭락하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주식입니까? 주식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근데 폭락, 폭등, 폭락, 살짝 반등. 이게 뭡니까? 예. 완전히 외국인들이,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팔아 제끼고 있어요. 네.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시장에서, 아, 뭐 좋다더라. 뭐 올라갈 거야. 올라가기는, 아이고, 참. 예. 완전히 도구번입니다. 도구번.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네 종목만 봐도 시원찮아요. 예. 자, 보실래요? 현대차? 어제, 저번, 지난주에 상당히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네. 얘도 조만간, 네. 일시적인 반등일지는 잘 보시고요.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합니다. 네. 왜냐면 지수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 갖고 해야 돼요. 그죠? 네. 잘좀 보시고, 양봉 샌 같고, 불리시 인걸핑, 네. 어떤 단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생겼고요. 자, 보시면, 자, 구름대 밑에죠? 자, 구름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일봉상. 자, 그 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매도 압력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래량 바짝 들어왔죠? 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 안 들어오다가, 그죠? 웃기죠. 현대차. 예, 외국인 샀고, 그죠? 이런, 살짝 이런 모습들 보이고요. 그죠? 도치도 있네요. 그래서, 조만간 요 구름대 저항과, 그 다음에 요 매수세의 싸움이 좀 일어날 것 같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지표값은 아직 상승으로의 전환은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바. 예, 삼바도 살짝 반등. 네. 고점에 대해서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는 계속 진행 중.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구름대 지지하는 거 보십시오. 주봉상. 웃기죠, 그죠? 네. 잘좀 보시고요. 자, 전환선 기준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 어느 정도 균형은 이뤘는데 앞으로 방향을 좀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하락 추세입니다. 예, 구름대 밑에 일단 전환선 기준선 올라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구름대 밑에 있다는 얘기는 네, 힘이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그다음에 추세는 계속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좀 조금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런데, 예, 일목균형표상의 요런 지표값을 보면, 네, 아직은 상승이 요원하다. 왜? 거래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표가 충돌할 때는요, 뭘 확인하냐? 일목균형표가 좀 우선을 합니다. 예,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게 요거 200일선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네. 여기를 한번 붕괴시켰더니 여기 어때요? 계속 저항받죠. 저항받고 그죠? 못 올라가죠. 네. 그래서 200일선 밑에 아주 중요한 팁. 하락 추세. 요걸 일단 넘어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쌈바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끝난 주식이 아닌가? 예. 단기적인 뭐가? 상승이 있었을 뿐이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좀 보시고, 그죠? 잘 보십시오. 그래서 200일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도 내려오다가 지지하는 거 보십시오. 올라가고, 그죠? 다시 또 지지, 붕괴, 저항, 저항. 예,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자, 삼성 SDI도 좀 끝난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추세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주봉상 잘좀 보시고 특히 요 음봉 네. 자, 음봉의 요 밑에 단도 지금 극복을 못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매도 주체가 누구죠? 네,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고점이 딱 형성이 되니까 그냥 셀에 팔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표값을 보시면 네. 이제 거의 이제 추세가 완벽하게 잡아가는 모습이다. 주봉상입니다. 예. 얘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봉을 보시면, 예, 확실하게 이제 보여요. 그게. 자, 보이시죠? 구름대 밑에. 그죠? 후행스팬 캔들 밑에. 보이시죠? 예. 결국엔 뭐냐? 예. 일로 이제 매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이제 외국인들이 신나게 팔아 제끼면서, 네. 이제 끝났다는 신호를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봉상 이제 확실한 추세가 이제 조만간 더 형성이 요번에 형성을 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얘가 올라가는 순간 RS케어도 0.27 넘어가는 순간 요선 그죠? 네. 넘어가는 순간 완벽한 하락 추세로 잡을 걸로 잘좀 보시고 지금 구름대와 두껍죠? 뚫기 힘들어요 이거. 네. 아시겠죠?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는 주봉상에서 이제 쌍봉이 될것 같은데, 얘가 요렇게. 그죠? 예. 자,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고, 여기 고점을 넘으면, 네. 지금까지 본 주식 중에서 가장 센 모습을 보이는데, 혹자 어떤 도구 베이비들은 이거를 추천을 해요. 예, 여러분, 뭐, 매수 매도는 여러분 자유지만, 네. 이거 살려면요, 나중에 저점 가리킬 때 그때 사십시오. 예. 지금 이 캔들이 이렇게 짜실짜실해지고 조그매진다는 얘기는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고점이란 얘기예요. 네. 더 이상 상승을 못 한다는 얘기죠. 네. 얘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나 이제 못 가. 이렇게 웃고 실실 쪼개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고점에서 외국인 애들이 예, 안 사요. 그죠? 예, 뭔가 노림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버전스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크로스 났고 지금 점차적으로 추세가 내려오는 추세. 예, 추세가 내려오는 추세.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자금이 빠지고 있고. 네. 그럼 주봉상에서 이렇게 캔들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네. 더 이상 갈 마음이 없는 겁니다. 네. 설령 좀더 가더라도 이런 거 추천은 절대로 여기다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고점에선 절대 안 산다. 우리의 대명제가 뭐죠? 네, 이거죠. 블랙이 바일로 블랙이 바일로 앤드 셀 하이. 예, 이겁니다. 이런 고점에서는 절대로 안 삽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사라고 추천을 해요, 이거를. 나 진짜 뭐라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욕하면 이거 지 경고 먹거든요. 그래서 욕은 안 하고 그냥 속어로 뭐 도그 베이비 뭐 도그 사운드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예,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예. 번역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추천한다는 이거죠. 예,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자유다. 예, 잘좀 보시고. 자, 그러면 추세 자체는 네. 추세 자체는 예, 지금 이제 횡보입니다. 횡보. 예, 큰 방향성이 없고 거래량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실실 팔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총몇 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센 모습을 나타낸다. 예. 그렇게만 판단하시고 이런 어마무시한 고점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산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뭐 그냥 안 보셔도 아시죠? 예, 주봉. 예, 엄청난 조정 후에 예, 예쁜 반등. 예, 외국인 좀 들어왔고요.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를 가리키고 있고, 예, 음봉 생겼고요. 자, 보시면 네, 지금 자, 여기 작년 12월 7일 고점에서 이 주식이 상당히 지저분한데요. 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확 폈다가 다시 또확 올렸다가 예. 완전히 미음 널뛰기 하듯이 네. 미음 니은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예. 이런 흐름이 있다. 그러면 지표값으로 보면 자, 구름대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저항입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계속 반등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예. 아마 이런 반등은 네. 물량 털기를 위한 반등이 아닐까?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는데 균형은 지금 상승의 무게를 두지만 네. 상승의 무게를 두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구름대 어마무시한 저항에 부딪혀 있다. 그렇게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지금 자금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완만하게 단기 고점을 형성한 모습이다. 뭐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특히 이렇게 고점을 찍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왔다가 예쁜 반등 이렇게 주는 이런 것들. 그죠?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왜? 또 뭐가 남아있다? 네. 자, 이렇게 내려왔죠? 반등 줬죠? 네. 그러면 다시 이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일정 부분 더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이런 저항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땐 파동상으로 이게 맞을 것 같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트레이딩 뷰를 좀 잠깐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파동 상황도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서 그 지표값을 좀 보셨는데, 지금 카카오만 좀 빼놓고는 다른 애들 보면 다 시원찮아요. 맞지요? 제 말이. 예.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팩트대로 하면은, 계속 좀, 뭐, 계속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나, 주식을 더 사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주식은 추천 안 드린다. 주식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요. 물론, 삼성전자가 당장 내일 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하시라 이거죠. 능력이 되시면. 그렇지만, 그런 게안 되면 우리는 고점에서는 절대로 안 산다. 카카오, 이거는, 모르죠. 아무튼, 잘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미래를 알면 그건 신이지. 그건 점쟁이 수준도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표로 본 앞에서 LRS, RSK어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긍정적인 신호는 안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네. 지금 2008년 그 10월 달, 여기 11월 달이군요. 8,200원. 저점으로 해서요. 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13년 동안. 네, 13년 동안 왔는데, 지금 13년 동안의 이 파동을 보면, 네, 제가 불규칙이냐, 오파냐,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1월 달부터는 매도 압력이 엄청났다. 뭐,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파동에 대한 오파라고 한다라면, 가정입니다. 불규칙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8년 여기 저점으로부터 여기 고점까지 되돌림 비율을 봤더니 여기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 자, 이렇게 6만 3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한 4만 원까지 가는 이런 파동이 반드시 그려질 것이다. 지금 파동을 시작했어요. 요거 보이시죠? 매도. 그래서 한 6만 3천 원까지 갔다가 반등했다가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내려온다는 증거는 이겁니다. 네. RSI. 네.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지금 뭐다?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이만한 고점의 증거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생겼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어디까지요? 40 미만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저는 이 지표를 믿습니다. 100% 이거는. 네. 제 경험이거든요. 20년 이상의 경험? 네. 반드시 가더라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다 있었고, 그런 것들.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큰 그림을 잘 그리시고, 요 4만 원대 초반은, 이거는, 이론값입니다. 이론값. 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이번에 오는 파동은요, 살벌합니다. 몇년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13년 만에 완성이 된 겁니다. 네. 8,000원짜리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갔어요. 네. 8,000원짜리가 10만 원 가까이. 100배입니다, 100배.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10배인가요? 100배가 아니라. 예. 아무튼,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십시오. 자, 주봉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1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받쳐놓고요, 외국인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이만큼. 8만 천원. 네? 보이십니까, 이거? 8만 천원. 그러고 나서, 지금 살짝 지금 들어왔는데, 뭔가 더 정리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1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을 보시면,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 매도가 많습니까? 매수가 많습니까? 매도가 많죠? 예. 저거 다 외국인들이 팔은 거예요. 기관하고. 누가 다 받았어요, 저거? 예, 개인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량을 털라고, 자, 요런 페이크를 씁니다. 요런 페이크를 또 써요. 예. 물량 털라고. 그러면 개인들이 또 달려들겠죠? 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피보나치를 돌려보시면, 자. 자, 저점이 요 부분이거든요. 네.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86,800원. 네. 여기 터치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조금. 그러면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거 참고 좀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오파 고점 또는 불규칙 조정에서 네. 비파 고점 그러면 요거는 앞으로 엄만무지한 파동을 그리고 내려갈 것이다. 아, 설마 내려갈까? 예, 13년의 상승입니다, 여기가. 13년 만에 고점.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라는 얘기죠. 네. 만약에 미국에서 테이퍼링 한다고 나오면요. 네,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점에서 절대 안 산다. 네. 자, 하이닉스죠. 자, 하이닉스도 5파동입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예. 네. 그러면 얘는 지금 딱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다클라우드 카바 이러면서 나 내려갈 거야. 이렇게. 그죠? 예. 네. 그래서 얘는 트리플 고점이 자 여기 다이버전스 증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고점 높아졌죠. 그죠? 고점 고점 자 고점이 낮아졌죠. 여기 고점이 낮아진 거 보이시죠? 그러나 폭락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더 큰 다이버전스 자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다이버전스 이거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다이버전스 예, 이거는 이 정도 폭락이 유가 아니라 얘는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예, 잘 보세요 이거. 예, 앞에 요 사례도 있고요. 많습니다. 이거 저 폭락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월봉이라 이거는 반드시 시원한다. 그러면 얘는 40m로 내려가면요. 네, 제가 예상하는 지금 현재 14만 원대에서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려왔다가 반등 줬다가 자 이렇게 내려오는 기본 패턴이에요 이게 네 아시겠죠? 그래서 6만 원대까지 기본은 간다. 현재 여기서 얼마가 더 빠지는 거예요? 예 네. 8만 원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고민해봐야 돼요. 이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더 내려가나 아니야. 그럼 우리는 신호가 있어요. 무슨 신호가 있죠? 요거 예. 네. 요 RSI 신호와 LRS 그 다음에 R스퀘어드 네 이게 이제 저점을 잡아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점을 잡아주면 그때 많이는 말고 왜 지금 이 정도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그런 또 대세 상승의 모습이 나온다라면 결국에 무슨 뜻이냐 예, 이게 주도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워낙에 빨리 바뀌기 때문에 예, 주도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예, 역할은 하겠지만 그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네, 이렇죠. 네, 지금 얘도 지금 여기 다이버전스 생기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일시적 반등 들어왔습니다. 자, 일봉 보시고 예, 자. 치고 막 못 나가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기 고점을 넘어야 된다. 뭐 그 정도? 네. 보시면 되겠고.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1, 2, 3파. 그 다음에 지금 4파 조정인데, 지금 현재는, 얘는 예상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28만원대 내려왔다가 살짝 반동 줬다가 한 20만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시나리오.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꺼름직한 게 뭐냐면, 예, 3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물론 매수도 들어왔지만, 매도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 달보다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매도 압력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예, 월봉에서 다이버전스 생겼습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네, 흐름이 생길 것이다. 이거는 기본이다, 기본. 20만 원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예, 15만 원대까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고요. 여기 고점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1파 고점인데, 그죠? 예, 1파 여기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이버도 상당히 지금 센 모습이지만, 예, 이제 거래량 증가하는 거로 봐서는 슬슬슬 뭔가가 예, 냄새가 난다. 하락의 냄새가 난다.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거 자 2월 말경부터 자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2월 말경부터, 자, 매도가 많습니까? 매수가 많습니까? 요거. 매도가 많지요?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간 거, 요거. 잠깐만요. 여기 올라간 거, 고점이 높아졌죠? 자, 저점이 낮아지죠? 다이버전스죠? 네. 월봉, 주봉 다 생겼네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 패턴 생겼네요. 네. 아까는 안 보였는데. 자, 요렇게, 뭐죠? 쌍봉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음봉에 저항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버였습니다. 애가 힘이 없습니다. 예. 네.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LG화학. LG화학은, 지금 전체적으로 파동 1파, 2파, 지금 현재 3파가 진행 중이었고 4파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생기면서 자, 요렇게 목표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셋. 그래서 50만 원대까지. 네. 기본. 네. 보시고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좀 이따 일봉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네, 얘는 좀 끝났다 그랬죠, 거의. 왜? 자, 고점으로부터 이 저점까지가 26% 하락을 했어요. 20% 넘어가면 올라가기 힘들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래량도 많이 안 들어오고 있죠.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정확하게 반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등에도 힘이 없어요. That can bounce.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결국엔 20% 넘어가는 이런 하락이 나오면 결국엔 뭐다? 대세 하락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런 주식은 신경을 꺼놓으라. 예. 주식을 하고 싶으면 20%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된 종목은 절대로 쳐다보지를 마라. 설령 이게 날아가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배터리는 끝났다. 전기차 별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론이. 네. 자, 현대차. 자, 현대차는 나름, 자, 빠땡기고 있는데, 얘도 고점 대비 26%예요. 그러면, 요놈도 시그널을 보면, 네, 여기서부터 내려왔다가, 반등 줬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시나리오. 그래서 20만원대하고 15만원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3파가, 일단 3의 1파가 끝났고요. 그러면 앞으로 현대차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예, 왜 그러냐면 예, 전례 없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네 엄청난 매수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2010년대 이 상승이 있은 이후에 아주 살벌하게 조정을 줬죠. 아주 화끈합니다. 얘는 어떤 그 현대차 어떤 그 모습들 네. 확 올랐다가 확 뺐다가 몇 년에 걸쳐서 그죠? 예, 10년에 걸쳐서 확 올랐다가 확 뺐다가 또확 올라갔다가 정신없죠? 네. 예.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째려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한 6만 원대 이 정도 오면 그냥 사면 담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얘는. 예. 그냥 그런 것만 보세요. 6만 원대 이쯤에 샀으면 네. 어유 상당히 많이 먹었죠, 그죠? 한 1년 만에. 그죠?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한 6만 원대 근처 오면 무조건 산다. 그런 거네요, 그죠? 네.
이건 채 사도 먹고, 이건 채 사도 먹고, 이건 채 사도 먹고. 예. 진짜 세상 편한 게 현대차 매매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 내려오면요? 네. 이건 체험은 그냥 무조건 담으십시오. 그러면 또 많이 주니까. 이런 게 재밌죠. 이런 게. 그래서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모양을 하는 주식도 있더라.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건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예. 불리시 인걸핑. 자. 앞으로 2, 3주 더 지켜보시고요. 네. 자, 일봉을 보시겠는데,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얘는, 이 하락에 대한, 네, 되돌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등, 네, 한번 볼까요? 네, 조금 남았네요. 24만원. 그죠? 조금 남았죠? 예. 네, 이럴 때 피보나치를 써보는 겁니다. 아, 더 갈까? 50%까지 가면 25만원까지. 네, 여기가 고점들이 많이 있네요. 네, 조금 달리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라. 네, 자, 그 다음에 쌈바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때 저기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월 달에도 요거 다이버전스인데 내려갑니다. 내려왔죠. 눈에 이제 보이시죠? 이제 확실하게. 다이버전스 분석을 안 하면, 그래서, 소위 모든 매체에 나오는 전문가인지, 지은문가인지, 아무튼, 이런 애들은, 이런 분석을 안 하나 봐요. 절대로. 아니, 분석을 하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진실을. 그냥 여기 나오는, 그러면, 하나, 둘, 셋, 음봉, 쓰리 블랙클로우, 아이고, 이거 완전히 맛이 갔네. 월봉에서. 이거 무조건 토끼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주봉을 볼까요? 네. 지금 주봉에서도 다이버전스예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 높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 고점보다 고점이 낮잖아요. 당연히 내려오죠. 예. 이거 반등?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얘도 지금 몇 프로? 20 고점 대비 몇 프로? 23%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오는 거. 거래량도 없어요. 그래서 20%가 왜 중요하냐? 세력들은 다 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팔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개인들이 어떻게 이런 물량을 사며 이런 물량을 파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결국엔 시장을 주락펴락하는 애들은 외국인 기관들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고점에서 저점까지 20%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벌써 여기서 손을 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를 읽으셔야지 시장이 보이고, 시장이 보여야 대응이 가능하죠. 그러면 절대로, 예, 소위 말하는, 지은 문과 애들, 예, 이런 애들이, 예, 이런 애들이 얘기하는 건다 뭐다?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다 속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종목 추천하는 것부터 해서 경제 전망하는 거, 주식 전망하는 거 다, 뭐다? 완전히 다 생개구라다. 그런 걸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정확하게 차트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오, 저, 저기 뭐지?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지저분한 주식이라고 그랬죠, 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 네, 올라오는 신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그런 개구라들, 도구 사운드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 눈물이 날 정도로 애를 씁니다. 제발 팔지 마세요. 강세장이에요. 아, 강세장은, 씨. 자, 삼성 SDI. 아, 이거 추천 엄청 했죠. 예. 파동으로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인가? 5파가 끝났나? 지금 헷갈리는데, 저도. 일단 3파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네, 4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파 끝났고, 3파, 4파 진행 중. 자,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예, 무슨 시나리오냐? 네. 자, 내려왔다가, 53만원. 자, 살짝 반등 줬다가, 예, 35만원까지 기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그죠? 예. 거래량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고요. 네.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뭐, 그 정도? 네.
보시면 되겠고, 얘도 몇 프로? 25%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네. 그렇죠? 25% 내려오면 반등이 시원찮죠. 예. 네. 그래서 어느 때다 팔았냐? 요두 주간에. 2월 15일 주간과, 그 다음에 2월 22일 주간에, 예, 엄청나게 던졌습니다. 네, 이런 음봉을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세력들밖에 없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 원래는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예, 1월 말, 1월 25일 주간에. 예, 거래량 터진 거 보십시오. 네, 그죠? 아니면 이때부터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 거래량을 자세히 보면, 거래량들이 매수가 적고요. 그죠? 매도가 많죠. 예, 여기다 받쳐놓고 파는 겁니다. 요런 데 속아갖고 계속 개인들이 사거든요. 물량을 받아줄 때, 어유 고마워 때려버리고, 어유 그냥 왕창 때리고, 예. 요때도 막 때리다가 지금 이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데, 그러면 가장 큰 명제는 뭐냐? 이거죠.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고점에서 뭘 한다? 매매를 안 한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어디서? 어디서요? 예. 이런데, 이런 저점을 주면, 네, 이런 의미 있는, 뭐, 9만원대라든가, 뭐, 이런 저점을 주면, 네. 그죠? 어, 그때 매매하지. 뭐, 이런, 지금 현재 이게 얼마예요? 얼마죠? 예. 엄청나죠? 지금 66만원입니다. 너무 비싸요. 이런 거안 한다는 얘기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고점에서는 절대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명제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면 크게 낭패 볼 일이 없다.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산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이게 25%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여러분 25%가 네집 A름입니까? 예. 1억이면 2억 2,500만 원 지금 까인 겁니다. 여기서 샀으면. 그러니까 종목을 하지 마요. 예.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실력을 키워서 들어가시라. 예. 자기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치고 빠지는 거 잘한다.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이 확실하게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는 안 사죠. 팔고 그냥 나오죠.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카카오죠. 자, 카카오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월봉을 보시니까 어때요? 네. 여기 고점하고 고점 괴리율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36만 8천 원이거든요, 요게. 예, 아, 42만 원. 여기가 얼마냐면, 예, 51만 9천 원입니다. 거의 10만 원 차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딱 생겼어요. 그러면 이 신호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 나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야. 알았어? 나 내려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어디서 만날까? 40m에서 만나자. 예. 그러면 카카오 시나리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려옵니다. 얼마까지? 5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 줬다가 자, 얼마까지? 25만 원까지 기본으로 보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지난달에 엄청난 도지가 떴습니다. 예. 어마무지하지요. 네. 누군가는 장난을 친것 같다. 딱 보니까. 예. 그럼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도 지금 쌍봉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거래량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여기 주봉상 다이버전스도 생겼고요. 네. 이거는 반드시 내려간다. 예. 99.99%. 네. 꼭 알아두시고 자, 어떠세요? 쌍봉 조만간 그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요렇게. 안녕하세요? 네. 됐죠? 그리고 거래량도 안 들어와요. 지금 많이. 예. 자,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잘좀 보시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 5만 원까지 꼬라박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어떤 이슈가 생기든 말든, 네. 아무튼 생길 것 같습니다. 잘좀 판단하시고, 35만원, 네. 열어 놓으시고요, 밑에까지.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월봉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얘는
29% 저점까지 돼 있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어마무지한 다이버전스 지금 시연하고 있죠. 네, 잘 판단하시고. 자, 주봉입니다. 자, 주봉에서도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 들어왔다 밀렸고요. 예, 거래량 조금 더 증가했고. 자, 그래서 파동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이렇게. 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향후 한 23만원대까지는 일단 열어놓으시고. 아, 파동을 지금 잘 그리고 있어요. 하락 파동을. 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얘는 뭐 작년부터 조정을 줬죠. 예, 작년 12월 초부터. 그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상당히 널뛰기 많이 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고, 아까 구름대 여기 걸렸던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어떠세요? 자, 이게, 셀트리온. 다시 한 번씩 슬슬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네. 일봉을 먼저 볼까요? 일봉. 예, 일봉 안 봤네요. 예. 자, 삼성 SDI. 자, 그 다음에 삼바. 그 다음에 현차. 그죠? 자, 그 다음에 LG 화학. 그 다음에 네이버. 예. 자,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느끼셨을 건데, 아, 지금 이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구나. 예. 지금 종목들이 다 헬렐레 하구나. 그 다음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뭔가 살짝 반등만 들어오고 있구나. 예.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예. 그런 느낌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러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면 달러 강세, 예, 유로 약세, 원화 약세, 그죠? 이제 호주 달러 약세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금리차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주의할 구간이지 뭐 사고 뭐 매수하고 뭐 그렇게 난리칠 구간이 아니다 이거죠. 네, 여러분이 딱 눈에 보셨듯이.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내일부터 또 한 주 또 잘 준비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이들 후원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도 이제 몇 분 또 커피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커피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한 주 준비 잘 하십시오. 네, 공부 채널이고요.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표값 팩트 체크 잘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은 제 영상 제작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광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